자, 오구돌기 접합꾼입니다. 오구돌기 접합꾼인데, 오구돌기 요쯤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 쇄골을 따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구돌기예요. 자, 오구돌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흉곽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흉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오구완근 상완이두 단두. 여기에 이제 상완이두에 장두가 이제 이렇게 끼어들어가면서, 이 오구돌기의 안정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오구돌기 접합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 일단 여기를 눌러보세요, 앞통을. 눌러서 약간 이렇게 트랜스버스를 해보면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아프면 약간 텐션이 생긴 겁니다. 오구돌기하고 어떤 근육하고 문제를 보려면은 근육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 소흉근을 압박해 보는데요. 소흉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삼각 그 대흉삼각관절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브릿지를 갖다가 약간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소흉근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가 눌리면서 텐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흉곽 쪽으로 약간 통증이 방사되는 느낌이 들면은 이 소흉근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갖다가 뒤로 신전을 시켰을 때이 상완의 전 내측부에서 약간 이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불쾌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팔 쪽으로 간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5구 쇄골인데 5구 견봉인데 5구 상완인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대들이 있게 되는데요. 인대들이 만약 염좌가 있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내회전시키거나 외회전시켰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도 이게 라운드 숄더가 됐거나 아니면 전방으로 활주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쪽이 이제 유착될 개연성이 많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봤을 때 쇄골이 너무 현저하게 비대칭이 됐으면 여기에 텐션이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게 선제적으로 여기를 마사지를 하고 해야지 뭐 추측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오구돌기는 신부에 있지만 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구조물들이 얽히고 설킨 역학관계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을 때는 삼각 대흉 사이를 갖다 집중적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때 얘를 갖다가 외전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외전시킨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상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굴고 다시 뒤로 신전. 네. 다시 렌치를 걸어서 90도 각도에서 내회전 또는 외회전을 시키게 되는데 외회전 상황에서 다시 굴고. 자, 이렇게 되면 상완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완을 움직이는에 따라서 결국은 오구돌기하고 상완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쇄골 하연의 끝 모서리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게 오구돌기입니다. 여기를 진득하게 눌러봤을 때 비정상적인 통증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 통증의 메커니즘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약간 흉곽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요 브릿지 근육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삼각하고 대흉 사이를 좀 벌리고 여기를 이제 압박해 봅니다. 이렇게 압박했을 때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나 약간 흉통이 느껴지면 소흉근이에요. 다시 더블 체크를 합니다. 기침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제 늑골이 팽창이 되면서 이쪽으로 흉통이 나타나게 되면 소흉근이 완벽하게 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이럴 때는 팔을 갖다가 뒤로 해서 신전을 시켜봅니다. 상완이두의 단두나 오구완근은 이 굴곡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반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신전을 시키게 되면 요 오구돌기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서로 마찰력이 극대화돼서 요 전내축 사이 신부 쪽에서 근막 통증, MPS가 약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요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아닌 거가 특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요게 오구돌기하고 연결된 오구쇄골, 오구견봉, 오구상완 요 구조물들이 혹시 비대칭?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유출을 하냐면 이 쇄골의
대칭 관계를 잘 봤을 때 쇄골이 어느 한쪽으로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때 여기에 잠재적인 통증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 피술자의 그 행동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오그리고 생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니스트, 뭐 치과 의사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요거 가슴을 오그린 상태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유착이 됐을 가능성은 눈에 보이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의해서 MPS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사지를 했는데 오구돌기 위치에서 서로의 이 상관관계에 있는 근육을 이완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 상황만 인지하고 그렇게 또 마사지를 하지 않게 되면 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오구돌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앞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소흉근을 움직여주고 팔 쪽에 있는 걸 움직여주면 됩니다. 소흉근은 소흉근하고 팔 쪽에 있는 근육은 이게 신전을 시키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신전시켰다 놨다, 신전시켰다 놨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굴곡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소흉근 쪽으로 늘어납니다. 요쪽으로도 늘어나게 되죠. 오구돌기하고 여기 이 오구완근 상완이두도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바깥쪽으로 외전을 시켜보고요. 자, 심부에서 만질 수가 없죠. 대인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심부 근막을 이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도 각도로 놓고요. 렌치를 합니다. 이렇게 돌리세요. 렌치를 해서 안 돌아가는 정점까지 돌린 다음에 거기서 외전을 시키게 되면 자, 오구돌기 접합근이 지금 늘어나는 게 육안으로 보이죠. 예. 오구돌기 접합근을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외회전을 해서 렌치를 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굴곡하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외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동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굴곡을 하면 소흉근이 늘어나고 외전을 하게 되면 요 상완 쪽으로 가는 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 밑에서 즉 근막이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구돌기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팔,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의 정점에 있어 가지고 마치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목의 구조물하고 가슴의 구조물, 그다음에 팔의 구조물이 여기에 걸려서 다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앞쪽에서 페이스업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제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뒤쪽에서 했을 때는 이제 견갑골의 위치를 잘 움직여 가면서 견갑골이 움직이면 오구돌기도 견갑골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견갑골을 많이 움직이나만 연구하시면 앞쪽에 오구돌기 접합근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다시 이렇게 조화롭게 마사지 할 수가 있습니다.